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마스터 황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하는 모습을 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즘에 저하고 계속 같이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는 저희 택견협회 네, 지도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하고 예법 택견을 같이 네, 해 나갈 최창희 선생입니다. 네, 요즘 저하고 계속 같이 운동을 하면서 네, 예법 택견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. 실력도 일취월창했는데 오늘 이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요. 택견의 기본 품밟기, 그 앞뒤 밟기와 또 장모치기 그리고 재갈넣기를 이용해서 예법 택견에서는 어떻게 수련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예법 택견 수련 방법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택견의 오리지널 기술에 네, 현대 격투기의 좋은 장점을 네, 더해서 같이 수련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장모치기입니다. 장모치기. 네, 장모치기는 긴 못을 반치로 당당당당 쳐서 집어넣는 것과 같은 형태라 그래서 장모치기라고 하는데 네, 그 장모치기와 재갈넣기 그 복싱으로 따지면 약간 훅 계열의 기술인데요. 네, 그 두 가지 기술을 어떻게 믹싱해서 훈련을 하는지 또 그 품밟기라는 굼실굼실거림과 현대 격투기에서 짧은 스텝을 어떻게 혼용해서 그 예법 택견에서는 수련하고 있는지 그 수련하는 모습을 패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재밌게 감상해 주시고요. 네,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거나 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있어요?